안녕하세요. 게임, 직먹, 변모, 겜노인입니다. 자, 오늘, 제가 게임이 아닌 영상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자, 요즘 루리앱에 보면은, 버추얼 휴먼이죠? 버투버라고 하는 당국놀이, 쉽게 말하면 루리앱의 모태죠. 모태라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당국놀이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최근에 올린 게임 월드컵 128강 요걸 한번 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저도 굉장히 뭐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는 4살, 5살 때부터 정확하게는 아니네요. 약 그때부터 게임을 계속 즐겨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게임들이 좀 나올지 한번 어떤 게임이 최종 1등 할지도 한번 보자고요. 저도 이제 워낙 궁금한데 같이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제 겜노인 128강 게임 월드컵 시작합니다. 자,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대 페이블. 와, 나 페이블 너무 재밌게 했는데. 와, 오디세이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마리오 게임 이랬는데, 페이블 3는 당시 정말 재밌게 했었죠. 전 페이블. 헤비레인 대 데빌 메이 크라이. 인터랙티브 게임인데 액션 당연히 데빌 메이 크라이죠. 물론 굉장히 망했던 편입니다. PC판 최적화도 개판이었고요. 그렇지만 헤비레인보단 재밌죠. 야, 서커스 찰리입니다. 저게 80몇 년도에 나온 게임인데 테라? 비교도 안 되죠. 서커스 찰리가 이거보다 10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욕먹을라나? 자, 네 번째 파이널 판타지 7. 아, 이건 리메이크된 버전이고 데드 스페이스 2. 와, 데드 스페이스 2는 실패한 작품이죠. 파이널 판타지 그나마 좀 할만해요. 퍼즐링 플레이스, 디아블로 3죠 뭐. 퍼즐링 플레이스는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드 오브 워하고 이거는 제대로 붙었는데. 자, 디아블로 1. 아, 굉장히 재밌고, 갓 오브 워 1. 이거는 뭐, 저 그때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2였던 것 같은데, 막, 기기가 터질 정도로 했어요. 당연히. 디아블로도 정말 많이 했지만, 역시, 임팩트는 갓 오브 워 1. 요게. 아, 자, 배트맨 아캄 나이트 대 스트레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이가 너무 재밌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폴아웃입니다. 자, 좀 속도 낼게요. 오버워치 대 킹오브파이터즈 97. 아, 킹오브파 97이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1편이에요, 1편. 야, 나 기어스 오브 워 3 진짜 재밌게 했는데. 자, 요게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비트 세이버. 심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스 오브 2. 야, 이거 1, 2, 3까지는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저는 2.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야, 엔딩 보고 나서 현타가 한번 빡 왔죠잉? 자, 그 다음에 기어스 오브 원. 와, 이거 기어스 오브 원 진짜 명작이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자, 라챗 앤 클랭크 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입니다. 또 인터랙티브 게임인데, 라챗 앤 클랭크가 훨씬 재밌죠? 저는 약간 그런 계열입니다. 와, 이거 뭐 물어볼 필요 없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입니다. 링피트 어드벤처. 와, 저거 한참 했었어요. 소닉 투 해지요? 저는 소닉이 그렇게 재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닉이 재밌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링피트로. 자, 그러면 이제 모여봐요 동물의 숲. 그 다음은 댄스 센트럴. 아유, 동숲이죠. 마비노기 대 포켓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마비노기가 처음 나왔을 때한 1년 정도는 했었어요. 진짜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2시간밖에 플레이를 못했어요. 무료로는. 월정액을 끊지 않으면. 그때 1년 정도 했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했었죠. 그래도 포켓몬 고가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그 다음에,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전 대전 게임 좋아하지만, 역시, 레드 데드 리뎀션은 좀, 저도 꽤 즐긴 것 같아요. 100시간 넘게 한것 같아요. 길드 워 2.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 2. 당연히 스트리트 파이터 2죠.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웃런 훨씬 재밌어요. 오, 더, 두, 두, 두. 야, 이거 진짜. 아니, 참. 야. 라그나로크 M은 진짜 시작한 지 5분 만에 지웠고, 이모탄은 그래도 저는 한달 정도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걸 생각하면은, 둘다 최악이지만. 이모탈로 일단 가겠습니다. 디아블로니까요. 와, 오리진 진짜. 아유, 검은사막 온라인은 제가, 저는 오픈 때 바로 하고 상용화 됐을 때도 바로 좀 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뭔가 어려워요. 오리진은 한 미친 듯이 했죠. 이것도 한 100시간 했을걸요? 진상우무상 5대 사무라이 쇼다운. 아, 진상 5죠. 야, 이거 애매하다. 만저러 메이드 인 와리오하고 인피니트 블레이드. 저는 인피니트 블레이드가 더 재밌었어요. 심시티 빌드잇. 그 다음에 언차티드. 아, 언차티드 3편. 나쁘진 않았죠. 심시티보단 재밌었던 것 같아요. 테트리스.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캔디 크러쉬 사과보단 저는 GTA. 포죠, 저건. 슈퍼,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 와, 저 DSP 고장날 때까지 했는데, 댄스 댄스 레볼루션? 아, 한참 오락실 했지만, 역시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DS가. 야, 니드 포 스피드 무한질주 2. 그다음, 아유, 이거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죠.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작은 용량에. 퍼드하고 애니팡 퍼드죠. 쿠키. 쿠키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스타크래프트 2. 야, 언차티드 2. 야, 이건 솔직히 언차티드 2예요. 이 편이 준 임팩트는 4편이 나올 때까지 어떤 게임도 못 따라잡았던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굉장한 게임이었죠. 배그하고 배틀필드 1942. 저는 배틀필드 1942죠. 사실 배그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배틀로얄 자체를 싫어합니다. 와,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죠. 모넌 월드. 저는 이것도 한 300시간 한것 같아요. 몬스터 헌터 월드죠. 오, 이거 좀 센데? 하지만 저는 둠 이터널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재밌게 했지만 저에겐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인생 게임이지만 저에게는 둠이 오히려 더 인생 게임입니다. 이테이크 2하고 불타올라라 열혈 리드몬 오스 싸워라 응원단 2. 저는 이겁니다. 왜냐면 이테이크 2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사니까요. DJ Max 리스펙트.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타이쿤입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그런 타이쿤 계열의 게임들을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디맥 그냥 이거는 틀어놓고 음악 듣는 재미로 많이 하죠.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패드로 나올지 몰랐어요. 나왔죠.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DLC까지 다 샀죠. 자, 가드 오브 2입니다. 이것도 명작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페르시아 왕자 시간의 모래를 더 재밌게 했습니다. 이건 물론 버그도 많고 형편없는 게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뭐 화이트 데이 학교라는 이름이 미궁.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할까요? 화이트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선, 뭐 공포 게임에 대한 어떤 기준, 우리나라 쉽게 어떤 게임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는 네, 칭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완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게임이죠. 버그도 너무 많았고 이게 나중에 그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으로 모바일 게임 나오고 패키지 나왔을 때도 여전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기술력이 없었지만 게임은 재밌었잖아라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증명했죠. 형편없었습니다. 그럴 바엔 검은사막 모바일이 훨씬 재밌습니다. 이것도 저도 한 100시간 가지고 놀았어요. 와! 하우스 오브 더 데드. 그 다음에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 아캄 어사일럼이 하우스 오브 데드보다 조금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 그때 당시 아캄 어사일럼은 한글화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우스 오브 더 데드도 한글화가 되지 않았지만 제 인생 건슈팅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드림캐스트를 샀어요.
정말 미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꽤 왔습니다. 이제 중반에 슬슬 넘어가는 상황. 자, 호라이즈 제로던, 역전재판 1, 2, 3. 저는 호라이즈 제로던. 역전재판에 뭔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별로. 그냥, 아, 이런 게임도 있구나 정도였어요. 오디세이 정말, 오리진하고 오디세이 정말 열심히 했죠. 야,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도 대단하지만 역시 오디세이입니다. 자, 지금 128강 44번째, 44번째입니다. 모스. 그 다음에, 아우, 미스터 드릴러죠. 모스, 뭐, 모스 따위. 아, 언차티드 1편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하지만 디스가이아 포터블, 저는 턴박심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언차티드. 이야. 디아블로 2대 닌자 가이덴 3. 야, 닌자 가이덴 1편이었으면 저는 아마 닌자 가이덴을 갔을 겁니다. 근데 3편이라니요. 당연히 디아블로 2입니다. 팩맨 대 마계촌 밤의 수호자. 마계촌 밤의 수호자는 마계촌 시리즈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게임이죠. 정말 못 만든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팩맨입니다. 아니,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히오스. 아, 이거 많이 웃게 만드네, 사람을. 네. 자, 그 다음에. 자, 1942. 그 다음에 포터블 2G. 아, 그때 당시 포터블, 이때 일본판이어서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1942. 실제로 했던 거를 해야죠. 아, 뭐, GTA 5죠. 그란트리스모 대 스노우 브라더스 2. 저는 스노우 브라더스 2 재밌었어요. 지금도 한 번씩 돌려봅니다. 기동전사 건담, 무슨 건담 게임이죠? 건담 익스트림 버섯인가? 아, 이건 좀 애매한데요? 일단 굴려라 왕자님으로 할게요. 저 애매한 게임은 넘어갑시다. 갤러그. 갤러가죠. 정확하게는 갤러가입니다. 갤러가. 갤러가죠. 뭐, 라그나로크 온라인 따위가 비할 바가 안 되죠. 웃지요, 그냥. 카운터 스트라이크 대 쿠키랑 킹덤. 이것도 웃지요. 아, 모던 워페어 대 가드 오브 워. 가드 오브 워입니다. 펌프 잇업 대 로스트아크. 저는 펌프 잇업. 펌프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로스트아크에 뭔가 추억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치겠는데? 자, 이제 지금 거의 끝나가네요. 이제 128강이 끝나가요. 라이덴, 와, 라이덴2 진짜 미치도록 했죠. 이 게임이 주는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자, 버블버블 대 메트로 엑소더스. 저는 버블버블. 버글버글. 메탈기어 솔리드 4대 가드 오브 워 3. 가드 오브 워 3. 이제 저의 취향이 쫙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뿌요뿌요 2대 스타크래프트.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뿌요뿌요 2. 신기하죠? DJ 맥스 포터블 클래식 화이 에디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바사라. 아. 전국 바사라 솔직히 재미없었어요. 저는 이 클래식 화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 이제 64강입니다. 64강. 클래식 화이 대 킹 오브 파이터 90차. 모바일, 아유, 레드 데드 리뎀션이죠. 속도를 낼게요. 아, 야, 이건 고민되는데? 이건 오디세이. 팩맨 대. 아, 얘가 바로바로 나오네요. 저는 뭐, 라이덴 2가 더 훨씬 재밌었습니다. 야, 저는 진상공사 5요. 진짜 쓰레기거든요? 진상공사 진짜 5 정말 별로거든요? 정말, 이 게임 디스크가 녹아내릴 때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냥 진상공사 바예요. 아, 이거는 가도보, 이거는 페르시아 왕자가 이길 수가 없죠. 기어스 오브 워 1편입니다. 이 진짜 1편이 가진 임팩트는 지금 해봐도 재밌어요. 자, 리스펙트 하겠습니다. 호라이즌 제로돈이 저는 라쳇보다 훨씬 재밌어요. 데빌 메이 크라이, 인피니티 블레이드는 저는 이거에 진짜 푹 빠져서 막 정말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데빌 메이 크라이가 훨씬 낫네요.
포가? 영화 하우스 오브 더 데드죠. 아, 인생 건 슈팅.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 2. 아, 저는 뭐 퍼드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 그 다음 심즈 대 언차티드. 아, 심즈 4가 정말 재밌는 게임인 건 맞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도리도리도리 언차티드 2 하겠습니다. 하는 판타지 2 하겠습니다. 서커스 찰리. 서커스 찰리도 재밌지만 역시 5가 주는 임팩트가 크죠. 그 다음에 언차티드 3. 네, 가도 보죠 이거는. 아, 슈퍼마리오입니다. 아, 뿌요뿌요예요. 아, 뿌요뿌요 2는 너무 재밌었어요. 파이널 판타지 7이죠. 그래도 뭐 디아블로 2가 그때 당시에는 참고로 저의 생일날 나온 게임입니다. 자, 이거는 저는 2편이요. 1, 2, 3는 명작이라니까요. 2편까지는 진짜 엄청난 게임입니다. 오리진. 와, 이거 이제 완전 망했구나. 이 시리즈 끝났다는 거를 한 방에 뒤집은 작품이 오리진이었어요.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엔딩까지. 아, 뭐 이거는 GTA 4죠. 자, 갤러가. 미스터 드릴러. 저는 갤러가보다는 미스터 드릴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둠 이터널이죠. 모여봐요, 동물의 숲. 스타크래프트. 아, 저는 모동숲도 오래 했으니까, 모동숲. 그래도 디아블로 3죠. 정말 이것도 한 몇백 시간 했죠. 야, 이 비슷한 게딱 붙었네. 링피트 대. 저는 펌프 이더. 지금도 아주 막, 그냥 족보가 보이는 컴백, 뭐 이런 거 있죠. 컴백! 스트레이 족. 저는 스트레이요. 고양이 참. 고양이 너무 좋습니다. 요거? 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어? 이걸 고민해? 이러겠지만 저한테는 사실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가 그렇게 야생의 숨결이 그렇게 굉장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 게임은 그냥 샌드박스 게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젤다는 그렇게 대단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링크죠, 정확하게는. 저는 아웃런 하겠습니다. 자, 이제 32강 첫 번째. 와, 아야, 센거 붙었는데? 아, 고민되는데? 일단 진상무상. 저는 킹오브파이터 죽고 싶지. 야, 파판 2대 파판 7. 야, 그래도 7이죠, 역시. 요거는 뭐 포죠. 스트리트 파이터 2죠. 예. 세다. 야, 인생 건 슈팅 게임이냐? 엑스박스 360을 불태운 전설의 게임이냐? 아, 고민되네. 그래도 하우스 오브 데드 하겠습니다. 야, 큰 난관이었어요. 제가 역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의 재미는 어마어마하죠. 야, 이거는 갓 오브 3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이 훨씬 재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갓 오브 더 미스터 드릴러. 갓 오브 리메이크도 굉장히 재밌었죠. 호라이즈 제로던데, 아, 저 오디세이. 오디세이가 훨씬 몇백 시간 됐습니다. 아, 이거 좀 세네.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언차티드 2는. 레드데드 리뎀션도 정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아, 너무 너무 리얼리티 이렇게 리얼리티 추구한다고 막 뭐라 했는데, 저는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아, 그래도 이 언차티드 2의 엄청난 경험은 저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겠죠. 팩맨은 아쉽지만.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2강도. 아웃런 대 기어스 오브 2. 야, 기어스 오브 2. 버리기 힘든데. 자, 그 다음에 디아블로 3대 스트레이. 모양이가 좋지만 디아블로 3도 정말 오래 했죠. 패치된 이후, 확장팩이 나온 이후에 거의 죽어라 했는데요. 펌프 이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강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네요. 자, 스트리트 파이터 2대 가도버 3.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2 하겠습니다. 굉장한 게임이죠. 파이널 판타지 7 대, 아, 저는 오리진 하겠습니다. 약간 서양식, 요런 거에 좀 제가 더 많이 가 있나 봐요. 아, 이건 기어스 오브 2죠. 아, 2편과 1편의 임팩트는 최강이었습니다. 그다음 97대, 아, 이거는 뭐, 마리오 브라더스죠. 저는 언차티드입니다. 가도보어도 진짜 재밌었지만, 언차티드 2가 준 임팩트는 정말 소니가 낸 세컨 파티죠, 여기는. 너티독의 게임 중에서 이만한 게임이 정말 또 나올까 싶을 정도였어요. 물론 그거를 어느 정도 따라잡은 게임이 언차티드 4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해요, 펌프. GTA죠.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디아블로 3.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아블로 3보단 오디세이가 훨씬 재밌었어요. 오리진하고 오디세이로 올 것이 왔군. 진상무쌍이 이게 만약에 진상무쌍 2였으면은 저는 망설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우스 오브 더 데드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입니다. 금방금방 끝나야죠. 오리진 대 언차티드 2. 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네. 지금 그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리진도 너무 재밌게 했는데. 언차티드 2. 아, 이거는 GTA 5죠. 엔딩까지 보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2, 하우스 오브 데드. 저는 하우스 오브 데드. 스트리트 파이터 2보단 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강 마지막.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훨씬 낫죠. 거기에 비하면. 자, 이제 4강입니다. 이제 게임 몇개 남지 않았어요. 저는 GTA 5. 지금 해봐도 재밌죠. 물론 마리오도 재밌지만. 야, 이거는 진짜 인생 어드벤처. 이건 진짜 인생 건슈팅. 제 인생사 중에 가장 멋졌던 게임들 몇 개를 꼽으라고 하면 꼭 언급될 두 개의 게임이 맞붙었습니다. 이거 너무, 아, 결승에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저는 언차티드 2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승입니다. GTA 5대 언차티드 사라진 함대. 저는 이렇게 딱두 개를 딱 비교하니까 답이 좀 선명하게 나왔어요. 네, GTA 5입니다. 이 게임은 정말 제가 디스크를 갈아가면서 별 난리를 친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랭킹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 브레스 더 와일드가 우승 승률이 79%. 이야, 엄청난 게임이네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인생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2위. 그 다음에 GTA가 3위네요. 저도 이제 GTA를 선택했으니까 5가. 그죠? 73. 승률이 73%. 거의 아슬아슬한데, 우승 비율이 이제, 와우가 훨씬 높은 거죠. 아, 그 다음에 뭔, 인정. 파이널 판타지 7? 요건 조금, 우리가 아는 그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아닌, 원 파이널 판타지 7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도 뭐, 이것도 1편이 아니죠. 이건 리메이크된, 그죠? 누군가에겐 굉장한 인생 게임이죠. 지구 밖으로 롤러코스터를 날려보낼 수 있는 레드 리뎀션. 자, 그 다음에 폴아웃 디아블로 2. 요게 좀 특이하네요. 롤러코스트. 그 다음에, 볼까요? 11위. 아, 히오스 11위. 오, 54%. 과반 승률인데 우승 비율이 좀더 높아서 여기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모던 워페어. 확 낮아지죠. 3차탄. 그 다음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자, 쭉 오디세이. 동숲. 2.2.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까지만 보자고. 21위. 30위까지만. 사무라이 쇼다운. 오케이. 스타크래프트 임요한 선생님이. 휴먼. 자, 둠 이터널보다는 디트로이드 비컴 휴먼이 좀더 높네요. 길티 기어 스트라이드 카운터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
난국놀이 게임 월드컵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직접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아는 게임들 다양한 정보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이상형 월드컵 하나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어쨌든 오늘도 정화한 제가 뽑은 118강 네, 최종 승자는 GTA 5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찍먹 영상, 게임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